이곳 집회에 참석해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은 원래 민주도시였습니다. 과거 박정희 유신 독서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왔던 그런 도시가 어쩐 일인지 국민의 짐에 속아가지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보수라는 어명 아래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3.1절 날 확연히 그 정체가 드러났죠. 3.1절 날 대한독립 만세도 못 부르고, 네, 3.1절 기념사에 보다시피 윤석열은 앞으로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실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일본 종독실로 그렇게 불렸을 수 있죠. 일본 종독에 불과한 윤석열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그냥 둘러주셨습니까? 없습니까? 네, 끌어들여야 되겠죠. 어떻게 일본 놈을 애비가 일본 장학생 1호로 밀정이나 같은 애비 밑에서 자란 윤석열은 골수까지 진일본이 들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 이대로 가다는 독도 아니라 제주도까지가 다 바칠 시세예요. 특히 부산에는 주산업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하면 여러분 부산 주산업 오시는 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한마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예, 징용 문제 해결도 이렇게 하고 핵오염수도 못하고 독도에서 연합훈련을 일본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예, 영토를 침탈하는 일본에 대해서 예, 파트너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파트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자들이라는 행위에 우리가 강력히 항의도 하고 맞대응도 하면서 파트너를 해가야지 무조건 일본 굽혀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파트너입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일본 종독에 지나지 않는 시기를 매국노입니다. 이완용보다 더 이런 매국노를 우리가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수와 진보가 종도가 함께 보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보수라는 분들도 네, 윤석열은 끌어내야 된다고 이런 집회를 주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였습니다. 네,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옆에 계시는 정대태 기장, 안혜욱 기장, 저 늙은이 삼총사가 열심히 끌어내리는데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목숨을 걸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끌어내서 네, 깜풍으로 보내는데 앞장서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필코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인수단을 우리가 뽑아서 대한민국 우기를 빨리 벗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일본 종독에 지나지 않는 시길 매국노다. 이한영보다 더한 놈이다. 여러분 맞죠? 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고맙습니다.